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터우 차량에서 할 게 또 남았어요. 5일이 새고 있습니다. 미션 5일이 새고 있어요. 처음에 타워 차는 입고되어서 배터리를 수리했을 때 시동을 대략 30분 정도 걸어놨었습니다. 바닥에 뭔가 똑똑 한두 방울씩 떨어진 게 있었어요. 그거를 깜빡 잊고 에어컨 컴프레셔를 교환하고 테스트 운전을 또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바닥에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테스트 운전을 갔다 온 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. 갑자기 바닥에서 한두 방울이 아니라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미션 오일이. 어쩐지 바닥에 뭔가 항상 젖어 있더라. 원인 부품은 찾았습니다. 바로 이 앞쪽에 있어요. 에어컨 냉매를 또 회수해야 돼요.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. 아 지친다 지쳐. 벨룸이나 타워나 또 데자뷰야. 처음엔 뒤에서 작업하고 두 번째는 밑에서 작업하고 또 세 번째는 앞에서 작업하고 아주 골고루 나를 괴롭히는구나. 미션 오일을 샜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 끝단부 이 쿨러에서 금이 갔어요. 쭈루룩. 일단 다시 냉매 회수를 하고 프론트 패널 쪽에 있는 몇 가지 부품을 탈거를 하고 에어컨 콘덴서와 라디에이터 그 사이에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탈거했습니다. 다행히 다른 부품에는 손상을 주지 않았어요. 이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 부품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해외에서 직배송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. 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용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용접이 끝났습니다. 균열이 갔던 부분 말고도 이 반대쪽 부분도 용접을 해버렸어요. 취약 부위라서 왠지 이쪽도 머지않아서 새 것 같은 느낌? 정비사의 느낌적인 느낌?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용접을 해버렸습니다. 이대로 장착을 하면 되겠네요.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? 일단은 제자리에 장착을 하겠습니다. 저희 영상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는 분해 조립을 할 때 좀 위험부담이 있어요. 혹시라도 무언가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럴까봐 정말 겁이 납니다. 아 이쪽 호스부터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고 있습니다. 제발이다 제발. 혹시라도 따르게 간섭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콘덴서를 장착합니다. 볼트 두 개가 이 안쪽에서 걸리는데 위치를 잡기가 조금 어렵네요. 손가락도 안 들어가게 해놨어. 맨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내가 이렇게 징징거리는 성격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부정적으로 변했지? 아 걸렸다. 하단 볼트도 치워주겠습니다. 범퍼를 탈거하면은 나머지 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.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범퍼를 탈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. 1000번은 해야지 볼트가 체결이 되겠네요. 아 힘들어.
볼트도 더럽게 길어요. 아우 죽였다. 위에 있는 브라켓을 조이기가 힘들었습니다. 아 안 사야 되는데. 아 진짜. 어 콘덴서가 이렇게 안 맞지? 아 나 참 이번엔 또 콘덴서가 말썽이네. 아 왜? 콘덴서와 에어컨 냉면 라인을 연결할 때 이렇게 오래된 차량들은 전등 임팩트가 쏘게 되면은 이 연결 부위가 파손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공구로 조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것도 꺾여서 부러져 버리면 또 용접을 해야 돼요. 콘덴서도 커넥터도 빠짐없이 체결해주고 배선들도 서로서로 간섭이 안 되게 연결합니다. 아, 또 두 번은 못해. 두 번은 절대. 아니 벗어나 세 번째지. 오늘은 무사히 좀 지나가자. 이건 뭐야? 자, 다 연결했고 호스도 잘 체결됐고 이렇게 했지? 아, 또 무언가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은 이 불안감은 무엇일까요? 제발 나에게 스트레스를 그만 안겨줘라. 부탁이다. 진심으로 부탁한다. 다 된 것 같은데? 추후에 세척을 좀 할 거지만 이 기름이 묻어있던 부분들은 조금 세척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라이트 커넥터 체결하고. 아니야 라이트 지금 끼면 안 된다. 퇴근했어요 다들? 어 다 퇴근했지. 나도 퇴근하려고. 네. 어, 이 라이트를 탈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범퍼를 탈거해야지만 라이트를 뺄 수가 있겠더라고요. 막상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작업하는 것들은 부담감이 확실히 있어요. 운전석 쪽으로 좀 사고가 있었던 차 같은데요. 무언가 단차가 상당히 안 맞습니다. 네, 예, 예, 고생했어요. 최대한 단차를 잘 맞추고.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필요한 신품으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차 진짜 정말 높다. 일단은 범퍼 빼고는 장착은 다 된 상태입니다. 아,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누이가 발생했던 부분에서 진짜 누이가 다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 새겠지. 안 셀 거야. 아 다행이다. 전혀 새고 있지 않습니다. 이거 샜으면 울 뻔했습니다. 그대로 범퍼를 장착해도 되겠네요. 범퍼 장착하고 미션을 충전하고 냉매 충전하고 테스트 운전. 이 범퍼를 탈거하면서 욕을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. 오래돼서 이제 플라스틱 킷자리도 다 부러져 있고 장착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잘못 장착하는 부분도 있고. 범퍼 들어갈 자리를 조금 수정을 해놓고 작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. 범퍼 양 사이드에 범퍼 사이드 브라켓이 장착이 되는데 범퍼를 탈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볼트를 탈거를 했어요. 이게 이쪽이겠지? 어 맞아 이쪽일 수밖에 없어. 아 범퍼가 안 빠지는 바람에 이 브라켓을 함께 뺐습니다. 반대쪽 펜더도 좀 휜 것 같은데. 아 충격이 있었구나. 어쩐지 단체가 안 맞더라. 이래서 막 범퍼를 피스로 박아놓으셨구나. 이 앞쪽에 있는 배선은 전방 카메라에 사제품으로 장착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전방 카메라 상태가 너무 썩 좋지가 않아서 새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차량 수리 다 끝나면은 앞 범퍼 그리고 휀더 그리고 전반적인 차량 외관도 복원을 하실 생각입니다. 범퍼야 이제 네가 들어갈 차례다. 아 이렇게 간단한 거를 아까는 어렵게 뺐으니. 오케이. 에어컨 냉매 충전도 완료되었습니다. 이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. 냉각수도 충전을 해야 되고요. 트랜스미션 오일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. 이 차는 충전으로 할 거예요. 추후에 트랜스미션 필터부터 해가지고 교환할 예정입니다. 다행히도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엔진룸 안에 있습니다. 엔진룸 안에 없고 그 진짜 미션 그 위쪽에서 넣는 타입이었으면 오늘 안 하려고 했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.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 동생들은 다 집에 가고 또 나 혼자. 이 벨로미어와 타워를 만들 땐 꼭 나 혼자야. 마지막은 나 혼자야. 트랜스미션 충전을 위해서는 시동을 건 상태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. 미션 오일 게이지는 여기 있어요. 이 부분은 엔진 오일 게이지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미션 오일 게이지입니다. 미션 오일 장비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에어컨 장비는 다시 집으로 가야지. 네가 할 일은 다 했다. 너의 집으로 가거라. 대략 2리터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. 아무 미션 오일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. 차종마다 미션 오일 등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오일 온도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. 미션 오일도 충전했고 냉각수도 충전을 했습니다. 오늘도 타워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테스트 운전을 해봐야 돼요. 요즘 벨로미와 이 타워 차량 때문에 다시 정비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. 제 열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물론 작업을 하면서 힘들고 짜증나지만 재밌어요.
저는 이 차를 끌고 내일 당진을 갔다 올 생각입니다. 장거리 운전을 쭉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저희 샵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. 확실하게 장거리 운전을 해봐야지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.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타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벨로미가 네 발로 걷는 그 순간까지, 이 타오 차량이 우리 샵과 빠이빠이 하는 그날까지 카멘 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저희의 기술료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는 김선우였습니다.